0에서 3개월 아기일 때부터 시도하면 좋은 상호작용, 턴테이킹 설명드릴게요. 뭔가 주고받고 대화를 연결해가는 상호작용, 뭐 갓난아기 때부터 해야 될 소통 방법이죠. 아기하고 놀 때도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잘하게 되면 아이의 뇌의 신경 연결이 더잘 형성되고 또 강화됩니다. 그럼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 아기의 신체 사인을 읽는 것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신체 사인? 아기가 웁니다. 이런 거 사인이죠. 아기가 웃어요. 눈 맞춤을 해요. 무슨 소리를 내요? 뭔가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이 모든 게 아기가 보내는 메시지고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다들 잘하고 있으시겠지만 응답을 할 때는 눈을 맞추고 미소 짓고 제스처도 쓰고 말도 하고 아기를 터치하거나 아기를 안아주기도 하고 아기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상호작용을 시도합니다. 또 이렇게 엄마가 반응을 해주면 다시 아기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오겠죠. 신체 사인이 변할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반응하고 이를 계속 연결해서 지속해 나가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얼마나 오래 상호작용을 할수 있을지 도전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지나치게 자극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뭔가 상호작용이 끝난 듯한 느낌이나 신호가 오면 그때 멈추시면 됩니다. 이런 점도 아기를 키워보면 잘알수 있는데요. 아기가 눈을 돌리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면 이 놀이에는 이제 흥미가 좀 없어졌어요라는 의미입니다. 아이와의 놀이는 최근 들어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죠. 디지털 사용이 많아지고 AI의 시대로 변환되고 있다 보니까 주의가 산만해지는 성향이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엄마와의 아날로그 놀이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00% 완벽한 슈퍼맘은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 이런 아이들의 사인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기의 신호를 제때 포착하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경험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방법이 아기의 발달과 학습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느끼게 될 거예요. 아직은 아기가 어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인풋 타임이지만 두 살이 넘어가면서 출력이 돼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걸 느끼게 되면 그 자체가 감동이기도 하고, 아, 그때 좀더 해줄 걸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죠. 일상생활에서 이런 개념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침입니다. 아기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한테 다가갑니다. 그럼 애가 엄마를 보면서 신나게 팔과 다리를 움직이겠죠? 그게 사인이죠. 그럼 우리가 반응해 줘야 되겠죠? 잘 잤어, 우리 애기? 안녕? 그럼 다시 아기는 미소를 짓거나 팔다리를 또 움직이겠죠? 엄마 보니까 좋아, 신나. 그리고 잠시 멈추고 아기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애가 뭐라고 소리를 내거나 웃을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따라 하면서 모방도 해보세요. 또 다시 멈추고 나의 모방에 대해서 내 아기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체크하는 거죠. 아기가 또 같은 발성을 내면서 부모한테 반응해주면, 나도 네 목소리 너무 좋아. 잠시 멈추고 우리는 짧게 반응하고 멈추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아기가 고개를 돌리고 옆구르기로 옆으로 이렇게 뒹굴뒹굴 합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느끼고, 이제 다 했어? 이제 일어날까? 저기 맘마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주고받기의 타이밍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아이의 신체 사인을 읽고 반응하는 방법에 엄마가 빨리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기는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주고받기 놀이를 잘 해나가게 되면 아기는 말,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육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항상 응원할게요.